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력할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력할 종목은 태경케미컬, 천보, 덕산네오룩스, 신성통상입니다. 네, 이 네 가지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력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태경케미컬인데요. 태경케미컬은 국내 최대 액체탄산 그리고 드라이아이스 공급업체입니다. 뭐 액체탄산과 이제 드라이아이스 시장 점유율이 각각 한 25%, 2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료 공급처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컬, 하나토탈, LG화학 등 이제 한 4개 정도의 복수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원료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탄산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마시는 식음료에도 사용이 되지만은 뭐 조선 용접이나 반도체 세정 이제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식품을 보존하는 보냉하는 이제 활용한다든지 뭐 급속 냉각제와 같은 이제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쓰임새가 다양하다 보니까 공급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수요 자체도 줄어들 이제 여지가 적기 때문에 좋은 밸류에이션 좋은 밸류체인 자체를 좀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호재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신선식품 콜드체인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어가면서 국내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이와 관련해서 신선식품에 대한 택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료가스는 이제 공급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아이스 공급 또한 이제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가격 상승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내년이면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모습은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식품 시장이 온라인화되고 콜드체인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산업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34억으로 84% 전년 대비 증가했거든요. 2분기에 이제 신선식품 고객 유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6월 중순 이후에 한동안 쉬었었는데 한 차례 주가 레벨업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이제 OLED 소재 쪽에서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10인치 전후의 노트북이나 이제 태블릿 PC용 이제 OLED 패널이 채택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용 OLED 제품을 한 10종 이상 늘린다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폴더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양 이 소재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2분기는 이제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3분기에는 영업이익 161억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 3분기에 이제 출시될 4세대 아이폰이나 갤럭시 폴드의 생산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OLED 노트북 관련해서도 출하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2년까지 두 번째 OLED 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IT 기기나 TV에서 이제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도 6월 중순 이후에 주가 레벨업 한 뒤로는 보름 이상 횡보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레벨업에 대한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